시계 바늘은 되감을 수 있어도 흐르는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법. 하지만 그런 세월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율동이 넘치는 아주 이상훈 최현희 씨 모습이요. 최현희 씨 바람머리 날리며 도끼빗으로 머리 빗던 영다방 DJ가 틀어주던 그 노래도 어머나 잘 먹네요 진짜 남진 씨 와 롤러 스케이트장에서 바퀴 굴려가며 흥얼대던 그 노래도 모두 모두 모였다. 예, 네, 며칠 전에 나왔었죠. 어니언 트윈폴리오네. 아직도 귓가에 스며드는 그 노래들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시간. 요즘 다시 컴백했죠. 네. 이번 시간에 20년 전 수많은 인기 가수 중 가요계를 통정했던 여자 가수 3인방을 집어 모았다. 이름하여 추억의 TV. 그때를 아시나요? 자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생방송으로 여길 거치지 않고는 인기 가수가 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가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지금 발표된 우리 가요가 2600곡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또 5주 연속 1위를 해서 골든컵을 수상했던 노래가 7곡이고 골든컵 기억나시죠? 5주 연속 1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유나 씨 한번 못해본 사람 남씨 밖으로 작사 김명공 작곡의 빙글빙글 저명록에 아직도 어두운 하민가바가 있죠? 네 한여름을 장식했었습니다.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하지영 작사 조용필 아, 기억나시죠? 김범룡의 바람 부창호 씨도 바람, 뒤에 보이죠? 네. 김범룡 씨 김범룡 씨 이에 데뷔해서 최세훈 작가 작곡의 부창호의 희나리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네. 노래도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홍콩에서 솔로로 가지고 이 중에서도 이은아, 정수라, 남 실력과 미모를 서로 겸비한 여가수 3인방. 당시에 정말 최고 인기였죠, 세 분은. 흐를 기분이 너무 많이 질러서 이게 누굽니까? 아주 독창적인 제스처로 노래 불렀던 그 주인공 이은아 씨를 모십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동서남북 찌르기 춤으로 통했던 이은아표 디스코 춤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저도 따라 쳤습니다 이거. 네. 아리숭예라고 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 저 당시에는 아리숭예로 소리가요 있다고 해요. 아리숭예. 아리숭예. 송인지 숭인지 정말 아리숭예. 이은아 씨 귀여웠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이은아는 74년 10대 중반의 나이로 데뷔. 그 후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한 모습과 가슴속까지 뻥 하고 뚫어버리는 화통한 가창력으로 최고의 사람에 올라. 어머, 그건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도 다이어트를 해서 네. 아주 성공적으로. 아, 그랬어요. 예, 멋진. 락앤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이 곡은 선울림 김청환의 솜씨로 만들어지고 이은아의 시원한 목소리로 완성됐는데 기억나요? 항상 시집을 네. 갖고 나와서 노래했었어요. 명곡들이 많군요. 이 노래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독특한 소품. 아, 이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최고의 히트곡은 발라드의 고전, 바로 이 노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아, 그렇군요. 이 곡은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네. 발라드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춤추는 분들이 네. 거의 서커스 기준에 쇼의 전성시대였던 80년대 중반 솔로 가수가 대부분이었던 그때 자, 아. 썰렁한 무대를 화끈 달아오르게 해주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어,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네 무용단입니다. 그녀들은 바로 KBS 무용단. 맞아요. 요즘 무용단 없어요? 아, 있으시죠? 70대 후반에 대한 세계적인 디스코 열기를 등에 꼽고 생긴 화려한 쇼 프로그램들.
무용단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전체를 유해 의상으로 쇼 무대를 점령했는데 그렇죠. 대동하고 출연을 하니까 제 주위에는 저 무용단 되고 싶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에어로빅 열풍이 불던 80년대에는 형형색색 눈에 띄는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일명 쫄쫄이 에어로빅 의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 의상은 격렬한 동작이 더욱 부각되어 쇼무대 의상으로 효과 만점.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기 비결 1순위로 떠오른 전성 무용단. 오히려 무용단을 위해서 피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KBS 무용단의 실력이 또 대단하죠. 그렇죠. 제 친구는 무용단이랑 꼭 사귀겠다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 맞아요. 이제 소문으로는 그 친구가 김홍석 씨였다는. 그렇게 생겨난 가수 전속 백업 댄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업 댄서 팀은 바로 인순이와 리듬 터치. 네. 이때부터 백댄서가 됐습니다. 김한선 씨가 바로 인순이와 리듬 터치. 살리고, 노래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리듬 터치는 최고의 백업 댄스 팀이었다. 85 KBS 가요 대상 여자 가수상. 당시에 어머 유지희 씨. 네. 대상은 정수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86 KBS 가요 대상 여자 가수상. 어, 제가 떨리는데. 네. 누굴까요? 정수라. 정수라야. 여자 가수 두 번째 3인방은 바로 가수의 정수라 불리는 대한민국 대표 여가수 정수라. 네? 작년 것까지 금년에 다 흘리는 겁니까? 아, 대한민국이라든지 네. 환희라는 지금 기분이 노래. 어떻습니까? 네. 난 네. 너에게 뭐 고개를 좀 드실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기쁘고요.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감격의 네. 눈물. 막 안겼어요. MC에게. 너무 저한테 자꾸 기대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수라야. 아, 뒤에 네, 이선희 씨도 보이고. 진심으로 축하해요. 네. 네, 작년에 마음껏 울지 못해서 아마 금년에. 1985년과 86년 2년에 걸쳐 KBS 여자 가수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여가수로 우뚝 선 그녀. 아, 정말 시원했어요, 목소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수라 씨의 옛날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인기만큼이나 다른 가수와는 남달랐다. 뭐가? 바로 의상이! 여자 가수들의 화려한 의상 속에서도 네? 아이고, 한마음 피해주네요. 바지만을 고집했던 그녀! 아, 맞아요. 바지만 네. 입었어요, 진짜. 네, 기억나시죠? 네. 이선희 씨와 함께. 아, 맞아요. 아버지의 의자라는 노래죠? 맞습니다. 바지를 고집한 가수 또 있다! 이선희! 저 언젠가 한번 치마를 입은 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아. 정수라 씨, 이선희 씨에서 한 명의 여자 그리고 가수가 또 한 명의 바지 가수, 장덕! 아, 네. 아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바지만 입는다 하여 네. 일명 바지 삼총사! 그런데? 그러나 보고 싶다. 베일에 쌓인 그녀의 각선이. 그래서 KBS 자료실 전부 빚어서 찾아갔다. 치마 입은 정수라.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자료실을 뒤집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니, 다리도 예쁜데 왜 바지만 입혔을까? 네. 현란한 댄스. 눈부신 의상으로 앞서가는 패션 리더였던 3인방 마지막 주인공은 나비 씨. 나비. 지금은 아드님이 가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7살부터 미 8군 무대에서 활동한 나비는 85년 전국을 강타한 뱅글뱅글러, 60년대 이금희, 70년대 좋아요. 김추자를 이은 네. 최고의 댄스 가수로 떠올랐다. 저 패션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네. 노래도요. 디자이너 김영태 씨의 스타일로 그 당시 활동하는 많은 가수들이.
에델바이스. 빙글빙글 열기 힘으로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 이홍렬과 함께한 화장품 CF부터. 네. 화장품 CF까지. 예. 뮤직비디오 전신인 음악 영상까지. 자, 잠시 감상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뮤직비디오죠, 뭐. 네. 어머, 한복 입으셨네. 가사 그대로 영상이 됩니다. 와우. 겹쳐지는 목. 남희 씨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긴 세월이 달력처럼 흐르고 가고 있습니다. 아, 참. 독특한 음색과 이국적인 영어, 경쾌한 춤으로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하지만 댄스 여왕 남희 아성이 도전하는 새로운 샛별이 떴다. 김한선 씨. 바로 김한선. 네. 아이고 언니는 더 무서워요. 86년 오늘 밤으로 데뷔해서 여자 신인가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최첨단 브레이크 댄스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86년 최고의 신인 여가수로 인정받은 그녀. 한국의 마돈나라는. 네. 게라타맨 남자 가수는 게라타 인기절정 하이틴스타 김성진. 네. 수잔이라는 노래와 풍 도는 눈물. 예. 얼마 전에 새롭게 앨범을 내고 데뷔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은 미완서. 아, 이진관 씨. 요즘 아름다운 노래 노랫말로 강사로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진 맹활약을 인생은 미완성의 이진관. 그래도 우리는 꼭게 옛 노래가 정말 좋죠. 네. 김범용 씨. 하지만 최고의 남자 신인 가수는 따로 있다. 네. 그 이름은 범용, 범용, 김범용. 바담, 바담, 바담의 김범용 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가요를 사랑하시는 가요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뛰어서 꼭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쁘네요. 어린 모습들은 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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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85년 여름 최고의 히트곡 바람, 바람, 바람. 강산이 두 번은 좋게 변했을 세월에도 아직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노래들 듣는 것만으로도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노래들. 오늘은 애물단지 레코드판들을 턴테이블 위에 올리고 먼지 냄새 매키한 추억 속에 잠겨보는 건 어떨런지. 세월의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추억의 텔레비전.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